반가워. 오늘 이제 먼저 그 시댁에 갔다가 왔지. 시댁? 시댁 아닌가? 다 같이. 그래서 오늘은 다인이랑 어제 같이 음식 전한 거. 가족들은 한 거 모르거든요, 여러분들. 먹이고 반응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정말 긴장 안 되나? 네. 어? 이게 우리 할머니가 지금 만만하나? 긴장 안 되노? 이미 검증을 받고 왔기 때문이지. 아, 일단 근데 뭐야. 비영이는 용돈 얼마 줘야 되지? 5주라 안 해? 10초에 지켜도 나이인데. 몇 살인데? 고등학생인데. 부상수석하면. 근데 이제 또 이럴 거 아니야. 야, 너 이 삼촌 킹균이라면서? 너 3천원 얼마를 받았니? 하면서 친구들 이렇게 할 거 아니야. 하면. 나 5만원 받았는데? 하면. 뭐? 너 이 삼촌 씨발 짠돌이야? 하면서 친구들 이렇게 할 거 같은데. 셋도 아닌데? 셋도 아니라고 그래도 명절이나 뭐지. 원래 정 용돈 맞잖아. 삼촌이 기훈이를 자랑일 거라고 하는데. 글로리야, 이거? 아닌가? 나는 내 삼촌 킹균이면 존나 좋을 거 같은데. 내 옷 쪽에 이렇게 딱지 찍었어? 꼬마만 맞자 한번 뜨든지. 어, 왜 내 무거 잡는데 귀여워. 한편 손으로. 원방 주차 빡. 엄마 안녕하세요. 혹시 빨리 왔네. 네. 엄마 안녕. 빨리 언니가 지금. 저분에. 엄마 어떤데? 네, 저래 좀 신경을 써가지고. 훈남인 것 같다. 나는 절대 신경 안 써도 저 저래 신경을 아 어떻게 하면 좀 예쁘게 할까. 어머니 왜 안 와요 어머니 그러면. 다음은 잘하는데 다음은 불러가 해야 되겠다. 야 다음에 그런 지옥 같은 소리 하지 마라. 아이고. 이게 너무 복잡한 생각 왔는데 내 게임이 와서 아니 미천적으로 왜왜 아니 힘있는데? 그래 하트 아이가 근데 나 전에도 느껴진다 뭐를?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왜? 왜? 두 번은 못할 짓이랑 느껴지는데요? 왜 한 적 있나? 난 절대 없지 나 그리고 할머니 좋아하는데 그때 할머니가 6천 원 보고 싶길래 6천 개만 했잖아 할머니 봐 보자 하나는 전 예쁘게 잘 꼽던 애니는 왜 이 모양이냐고 6천 벌레 짝으로 만들었었거든 이게 뭐지? 왜? 또 이런 두 번, 이거 세 번 하게 하네? 뭐? 봐봐. 이거 여기 놔두면 되지. 이거 여기 놔둬야지. 이것도 이거 세 번 하게 하는데. 이거 여기 우리 집에 알겠어. 진짜 너 도와주겠는데? 응? 집에 알겠어. 아, 오늘 진짜 맛있다. 누가 가지고 뭐 레전드 먹는 거야, 우선. 나는. 맛있다. 너무 맛있어. 한 번은 둘이가. 머시마들하고 싸워가지고 머시마가 야를 괴롭힌 겁니다. 내 아는 애랑 죽어먹고 싸웠다니까. 방금 여자가 마을 밖에 나가지고 남자들하고 싸우고. 할머니 요새는 해 안 지고 안 나가면 남친구 못 사귄다. 아이고 안 사귀도 막 저녁에 막 휘파람으로 나오라고 막 내 애들 막 휘파람 분다고? 할머니 여기 통행이었다 그 시절. 이런 막말하는 거야? 딱 띄었대. 뽀식하는 주제. 왜 소식이야? 가연이 우리 잘 못 먹잖아. 남기면 이제 더 눈치 보이니까. 엄마 가연이 옆에 가는 게 좋지? 어. 무슨 주방으로 가줄래? 미친 가시나요? 먹는 듯이. 야, 내가 또 시어머니가 어딨노? 됐다, 많다, 엄마. 그런 말 하지 마라. 이런 발언이 제일 위험하다. 우리 아들 같은 애가 어딨노? 우리 아들한테 애는 언제 이야기 안 했다. 너희 먹방 할 때 콜라 맛있어. 우리 제로 콜라. 이지라 해놓고 제로 콜라 찾는 거 아이가? 이거 소울에서 산. 좀 맞지? 그런 거 설친다고 하는데 됐다. 어떻게 쫓는 거야? 잘안 탔네. 빨갛게 진술을 좀 보여줄까? 잘깎음 배랑 비교해가 노려보자. 됐다. 발 똥 묻는다. 그건 내가 발도 일하는 말안 하지? 엄마 어필 계속 하지 말고. 아니 가야 어필하는 게 아니고 진짜 평상 씨도 그런다. 공기같이 살아라고. 엄마 그런 거 나 좋아. 엄마. 소파에 좀 앉아줄래? 왜? 나를 왜 끼고 왔는데? 그럼 마음적인 거 말고 엄마 아무래도 그게 저 제일 답답하더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제일 답답하대 그럼 누구랑 지금 할머니랑 거리두기 하고 있다 엄마 그럼 할머니 종아리 좀 눌러줘라 아, 예. 엄마 할머니 종아리 좀 눌러주고 싶대